좀 많이 유명해질 것 같아요. 많이 바빠지실 것 같고. 오케이. 그러면 이번 홍재현 씨는 미스트로 2 3등 하든다. 아, 나 근데 안 되면 어떡해. 할머니 도와주세요. 전 시간에 네. 이제 그 미스트로 2 관련해서 한번 사주를 드렸는데 네. 정말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지금 오바하고 유난을 떠는 게 아니라 네. 되게 잘 맞추셨잖아요. 아니 진짜 저는 모르는 정보였는데 옆에 감독님이 찾아보셔가지고 네. 알게 된 부분이 많았는데 그래서 준비한 주제는 네. 이번에는 숨기고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분입니다. 생년월일은 나와 있어요. 누구야? 이분은 미스트롯 2의 홍지윤 씨라고. 우리 엄마 무병장수 정성으로 기원하오 엄마 어리라. 이분은 조금 어떤 분일지. 일단은 이분의 사주를 놓고 보면요 네. 집안에서 많이 공들인 집안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윗대죠. 네. 할머니 쪽 네. 쪽에서 조금 물도 놓고 빈 건지 아니 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빈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 재주를 너무 많이 갖고 태어나셨어요. 어릴 적부터 끼 자체가요 흥이 많은 사주고요. 네. 흥이 많지만 또 거기에 대한 서러움도 많아요. 서러움? 네, 서러움. 서러움이 좀 많다. 네. 왜 서러움이 왜냐면 저는 이분 팬이라서 네. 이분 정보를 진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왜 서러움이 많은 거예요? 이분도 보면요. 네. 조금 누구의 도움 없이 네. 홀로 커야 돼요. 조금 혼자 이렇게 으쌰으쌰하면서 혼자 끌어안고 가야 되는 사람이고요. 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조금 자수성가 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노력을 하지만요 네. 그 노력의 빛을 바라진 못했어요. 바라질 못했는데 네. 올해 일단 박수부터 치고 갑시다. 왜요? 일단 올해 이분이 네. 조금 많이 알려줘야 되는 네.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을 받으라는 사주예요. 1등?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그 1등이라고 얘기하면 또 네. 욕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어쨌든 우리가 뭐 진선미가 있잖아요. 네. 미스트롯에 네. 네, 1편을 봤으니까 근데 네. 어쨌든 3등 안에는 든다고는 나와요. 조금 상을 받으라는 사람이고 조금 인지도도 많이 올라갈 거고 네. 근데 일단 뭐 국악 했어요? 이분이요? 네. 국악 같은 건 안 했어요? 아니요. 다른 쪽이에요. 국악 같은 건 안 하고? 네. 국악 같은 거 했어도 좋은데 왜냐면 자꾸 한복 입는 모습이 보여지길래 네. 국악 네. 뭐 판소리 네네 판소리 판소리가 국악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잠 나와보세요. 저도 잘 모르고 있었네요. 언제 많이 안다며요 팬이라서. 네, 판소리 전공을 이제 판소리를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노력을 했는데 빛을 못 봤다고 했잖아요. 네. 원래 그 전에는 다른 쪽으로 준비 많이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아이돌 아이돌을 준비했다고 했다가 빛을 못 봤다 하셨잖아요. 네. 실패를 했었어요. 부상을 당해서 이제 제가 알기로 부상을 당해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지금 굉장히 네, 인지도도 많이 올라가야 되고 그래요. 네, 승승장구 2021년도 네. 미스트롯 나오고 나서부터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해요. 네. 과연 저도 궁금한 게 아까 뭐 순위는 말씀해 주셨고 네. 이분의 성격. 성격이요? 네. 조금 속이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바로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 있고 네.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요 조금 숨겨요. 내 속내도 그렇고 조금 여러모로 좀 많이 숨기기도 하지만요 조금 네. 움츠리는 것도 있고요 네. 좀 눈치 보는 것도 있어요. 네. 네. 좀 자기 스스로 조금 뭔가 닫아놓은 상태예요. 네. 닫아놓은 상태인데 이거는 조금 살짝만 열어줘도 네. 좀 많이 유명해질 것 같아요. 많이 바빠지실 것 같고. 오케이. 그러면 이분 홍지윤 씨는 미스트롯 2 3등 안에 든다. 나 근데 안 되면 어떡해. 할머니 도와주세요. 와우. 그래 이게 뭐냐면요 내가 네. 이분이 네. 금전적인 문제도 좀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잘 돼야지만 돈도 벌고 좀 유명해져 돈을 버는데요 네. 이 금전적으로 좀 많이 힘드신 분이었었어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위에서 많이 빌던 집안이라고. 네. 그래서 한마디로 조상의 덕을 좀 많이 본다는 거죠. 네. 조상의 덕을 좀 많이 봐요. 이분도. 근데 이분도 조금 시간 날 때 네. 한번 내 조상님한테 찾아가서 조금 네. 빌다 보면은 네.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어. 3등도 1등을 만들 수 있다. 그쵸?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오케이.